엄마. 나 회사지. 바빠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주무셔. 정말 아들은 바쁩니다. 청춘이라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위험하다 해도 끝까지 가보고 싶은 게 젊음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때론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던 부모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지야, 우리 민지 잘못되면 어떡해. 우리 민지 잘못되면 나 못 살아. 진정해, 괜찮을 거야. 민지. 민지야. 민지야. 이렇게 됐어. 이날 부부에겐 또 한 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머리를 좀 다쳤는데 생명은 지장 없다고 하니까 곧 있으면 금방 깨어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신지? 민재 씨가 말씀 안 들었나 봐요. 저 민재 씨 만나고 있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들에게 오토바이 말고도 한참이나 연상인 애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민재, 얘 어디 갔어? 응? 여보, 전화 좀 해봐요. 잠깐만.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거기. 저기, 우리 민재 좀 바꿔봐요. 예, 어머니. 예, 민재 씨 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거기 어디야? 제가 때가 되면 다 만나게 해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과 함께 종적을 감춘 연상의 여인. 이들에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이 사라진 지 어느덧 한 달. 어서오세요. 됐고. 민재 어딨어? 민재. 야! 그래. 야, 정연 나오라 그래. 다 알고 왔어. 빨리 나오라 그래. 아니, 뭘 알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내 가게라고요. 귀신해. 내가 모를 줄 알고. 빨리 안 나와. 어딨어? 얼른 불러. 수소문 끝에 혜원 씨의 가게를 찾은 부부. 잠시 후. 당신은 정혜원이한테 똑똑히 전해. 빨리 우리한테 데리고 오라고. 여보, 그만해. 응? 갑시다, 진정. 하지만 최근엔 혜원 씨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 갔어! 빨리 나와! 아니, 혜원 씨가 왜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야, 근데 저 여자 진짜 장난 아니다. 눈에 살기가. 진짜 어이가 없어, 정말. 자기 아들 봐서라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사고 후 매일같이 병원을 찾던 선숙 씨에겐 몹시도 거슬리는 일, 아니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오셨어요?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간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어 못했지만은 꼭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오는 거예요? 이제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니, 그럼 민재 씨는 어떻게 해요? 제가 돌봐야죠. 당신 설마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아, 당신 나이를 생각해야지. 저기, 어머니. 내가 왜 어머니야? 이제 여기 제발 오지 말아요. 이거 부탁 아니다. 당장 헤어지란 일방적인 통보. 이날 행동이 혹시 아들의 잠적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 이건 민재 씨의 목소리? 그런데 그는 지금 밖으로 나오지도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밥은? 아니, 나도 없는데 배달은 왜 시켜?
내가 진짜 가만 좀 있으라 그랬지. 오늘 자기네 엄마 왔다 갔어. 어? 괜찮아? 저기 내가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할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왜? 다시 없던 일로 만들어줘? 아니. 미안해. 나 그냥 조용히 있을게. 화 풀어. 끊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리고 팔이며 다리에 이 많은 상처들. 아무래도 민재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유, 반가워. 안녕하세요. 반가워. 그래. 아, 예. 저쪽으로 가시죠. 여전히 아들의 행복을 쫓던 선숙 씨는 또다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표라니? 모르셨어요? 얼마 전에 사표 내고 혜원 누나가 와서 퇴직금도 다 수령해 갔는데요? 아, 정말 내가 못 산다. 근데 너도 그 여자를 알아? 그럼요. 민재 그 누나 때문에 달라졌어요. 뭐 인생 즐긴다면서 오토바이도 타고 막. 아유, 그런 거였어. 아, 어머니, 잠깐 나온 거라 다음에 또 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알면 알수록 아들의 사고도 왠지 우연 같지가 않습니다. 그날 밤, 다 안다고 믿었지만 그건 부모의 착각이었을까요? 답답한 가슴을 안고 돌아오는 길. 아유, 제가. 형님, 민재 보험금 잘 들어갔죠? 어? 거봐, 내 말 듣고 보험 들길 잘했지. 액수도 꽤 되던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왜 그래 형님? 아이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 오늘도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부부. 여보, 우리 경찰에 실종신고 합시다. 지금 이러기 싫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괜찮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 민재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이 자식! 예? 진짜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갈게요. 여보. 가자고. 얼른 가. 뭔데? 잠시 후 혜원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아, 좀 전에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혜원 씨였군요. 오셨어요? 우리 민재! 우리 민재 어딨어? 민재 씨 보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빨리 우리 애나 좀 보게 해줘, 제발. 따라오세요. 드디어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들어오세요. 민재. 민재 씨. 민재 씨, 부모님 오셨어. 엄마. 왔어요?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닌 아들이었는데 선숙 씨는 아들을 보자 정신을 잃고 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무난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20대 청년은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차와 충돌했고 그 사고로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입원 치료 중이던은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소식을 끊고 잠적하게 되는데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어렵게 아들과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된 부모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들 민재 씨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엄마 앞에 나타났던 걸까요? 여보, 정신 좀 들어? 민재, 우리 민재 어딨어? 여기 병원이야. 민재 어딘지 알았으니까 당신 몸부터 챙기자. 난 괜찮으니까 민재한테 가자. 도대체 걔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야지. 그래야 대책도 세우지. 가자. 알았어, 갑시다. 잠깐만. 자.
조심하고. 잠시 후 정신을 다잡고 다시 한번 아들을 만나러 온 부부.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나오는 민재 씨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민재 씨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 이래서 부모님을 피했던 걸까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 민재야, 우리 민재야, 어떡하니? 민재야. 아빠야. 아유, 세상에. 엄마. 평생 자식의 인생이 별탈 없이 흘러가길 바랬던 부모는 아들의 불행 앞에 무너집니다. 이런 가족들 앞에서 희원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싫다고! 왜 다 끝난 일을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혜원이 불러줘. 나 집에 갈 거야. 아, 얘가 정말 왜 이래? 엄마, 아빠도 네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민재. 우린 널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야. 아, 글쎄, 다 필요 없다고. 나 이 병원 이제 끔찍하다고. 알았어, 얼른 와. 알았어. 아들의 장애를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부. 선생님, 그럼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이 맞다는 거죠? 네.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하셨고요. 왼쪽 눈도 사물을 식별하기가 불가능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요? 누가 해코지를 한다든가 하는. 그건 아드님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재 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고 그로 인해 실명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고 후 달라진 건 또 있었습니다. 민재 씨! 누나, 나도 데려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아니, 우린 그게 아니라 제 상태 좀 물어. 엄마, 아빠, 혜원이한테 함부로 하지 마. 우리 곧 혼인신고 할 거야. 가자. 아유, 세상에. 이제 아들은 부모가 아닌 혜원 씨만 믿고 의지하는 듯 했습니다. 저기, 와도 된다 그래서 내가 반찬이랑 이것저것 좀 싸왔는데 어디 가니? 어, 잠깐 들리신다 그러길래 저희 지금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 어, 그래, 그러면 내가 온 김에 집안 청소랑 좀 싹 해놓고 갈게. 괜찮지? 아,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 자기도 힘든데 잘 됐지 뭐. 그렇게 해. 아, 얼른 가자. 답답해. 그래. 그래. 그럼 잘 당겨와. 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보고 살 수 없으니 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겠지요. 그런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냄새, 아이고. 상한 배달 음식에다가 살림한 흔적은 없으니 아들은 끼니나 제대로 챙기는 걸까요? 이래서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이라고 하나 봅니다. 하지만 선숙 씨의 더 큰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건 바로 혜원 씨의 씀씀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아니, 웬 돈을 이렇게 막 쓰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이게. 아들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한편 그 시간, 집을 나선 두 사람은 혜원 씨가 친구와 함께 운영한다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오늘 지수 쉰다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같이 가면 좀 그런가? 야, 자꾸 두말하게 할래? 그러니까 니네 엄마 집으로 못 오시게 해. 자꾸 불쑥불쑥 나타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대신 일찍 와야 돼. 싫어. 늦게 올 거야. 아니, 아무도 없는 가게에 민재 씨만 혼자 두고 어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잠시 후 혜원 씨가 찾은 곳은 자동차 대리점.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받은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도 쓰십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그게 저기 민지 아빠가 오늘 좀 늦는 데서 밥은 내가 다 해놨다. 괜찮지? 예, 괜찮아요. 저희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들어가자.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안 펴고 쓸고 닦았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없는 며느리.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아들 곁에 있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겠죠. 민재야, 이거. 이거 뭐야?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어디서 이랬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 왜 너 끝없이 들어와? 빨리 나가. 어머니, 민재 씨 눈 안 보이는 거 모르세요? 당연히 아직 적응 못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멍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옆에 붙어 다니잖아. 애를 좀 잘 보살피지. 아, 그만해. 내가 이러니까 엄마 오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래 진짜. 두 사람이 있는 이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의 상처를 본 그날 이후 더욱 불안해진 선숙 씨. 우리 보면 불편하고 안 좋아하는데 왜 자꾸 오지? 아유, 우리 민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꾸 들여다봐야지. 저거 혜원이 쟤 아니야? 아, 맞네요. 나갔다 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저 뭐야? 누구야? 어? 아들 X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데요. 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오른쪽 눈은 실명이었고 왼쪽 눈은 사물에 눈을 대지 않는 한 판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이는 장애 등급 1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X의 시력 상실 후 X는 집뿐만 아니라 승용차, 각종 전자제품과 명품 등을 구매했고 X의 몸에선 여기저기 수상한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아주 우연히 교통사고 후 아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 빨리요! 빨리! 2년 전 민재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던 어느 날. 민재 씨, 여보세요. 선생님,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을 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김민재는 부모님을 피해서 여자친구가 마련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야, 여기가 내가 살 집이란 말이지? 김민재가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민재야, 네가 일단 저질러버려서 내가 아무 말 못했는데 너 진짜 이러다 큰일 나.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걱정 마. 나 연기 잘해. 봤잖아. 내가 이거 연습 많이 해가지고 완벽하게 할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자주 연락하지 말고 나 꼭 잘 있다고 하고. 알았지? 알았어. 아, 그리고 나 차 한 대만 뽑아주라. 그리고 컴퓨터도 새 걸로. 게임이나 실컷 하면서 지내야겠다. 그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집도 사고 큰 돈이 생긴 데엔 혜원 씨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 누나, 확인해봤어? 자기 어머니, 진짜 최고더라. 너 앞으로 보험 3개나 들어놨어. 야, 보험금 왕창 타서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회사 안 다니고. 내가 보험 설계사 해봤잖아. 자기 오른쪽 눈 실명한 것 때문에 장애 등급은 나오긴 하겠지만 1급은 안 나올걸. 등급이 높아야 보험료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 응. 그렇단 말이지. 그건 김민재에겐 뜻밖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시각장애인이 되기로 한 김민재. 좀만 참어. 아, 좀만, 좀 살살살살. 알았어, 엄살은. 아, 진짜. 멈추기엔 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결국 모두를 속여 높은 장애 등급을 받은 김민재는 수억 원의 보험금으로 방탄 생활을 했지만은 그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착. 얼른 자리 바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아, 왜 이러는 거야? 이미 저지른 걸 어쩌라고? 누구지? 네? 왜요? 경찰입니다. 좀 내리시죠. 사고로 머리를 다치고 한쪽 눈은 실명해 병원 치료를 받던 X는 자신의 명의로 세 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보험금 신청 절차를 밟던 그는 장애의 진단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이후 장애 진단 1등급을 받아내고 보험금 4억 5천만 원을 타는 X는 그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해 운전을 하고 다녔으며 씀씀이는 무척 커졌는데요.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보험사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혀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유. 이 녀석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해? 언제까지 속이려고 그랬어? 그깟 돈이 뭐라고? 아, 그럼 어떡해, 일하기 싫은데. 그리고 어차피 한쪽 눈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었다니까. 우리 아들 좋아한다면서. 네가 말렸어야지. 이게 뭐니? 저도 말렸는데 저 없을 때 저질러 버렸어.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갑시다.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눈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할 청춘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 아들은 언제쯤이나 알게 될까요?